터치 한 번으로.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차정혁 역할을 맡은 주상욱입니다. 감독님께서 뭐 이미 얘기를 다 해가지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렇게 감독님과 또 우리 배우들 만나서 너무나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예고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듭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느낌.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10년차 아이돌 연습생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꿈을 다시 바꾸게 된 한수연 역의 김보라입니다. 드라마가 굉장히 공감대도 굉장히 많고요. 또 더불어 위로도 함께 전해줄 수 있는 따뜻하고 귀여운 드라마입니다. 드라마입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을 매일 봤잖아요. 샵에 가서 매일 봤는데 제가 해본 거는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. 그래서 작품을 선택했을 때도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샵에서 좀 배웠습니다. 메이크업을 뭐 저 해주는 친구들한테 메이크업을 좀 배우고 집에서도 좀 연습을 했습니다. 뭐 얼굴을 잠깐 빌려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고 사이도 좀 어색해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정말 이제 프로처럼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처럼 표현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에 뭐 작은 것까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메이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. 그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고 아마 재밌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전에 작품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통통 튀고 밝고 그런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의 끼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수연이와 성격이 정말 딱 반반 닮은 것 같아요.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점이 가장 비슷합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양 옆에 남자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연기를 하면서 호흡이 어땠는지. 일단 주상욱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데레라고 해야 하나? 되게 무심한 듯 잘 챙겨주시는 그러한 매력이 있고요. 이태원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데 그냥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네,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아까 아주 잠깐 말씀드렸듯이 잠깐 어색해졌습니다. 제가 얼굴에다가 직접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좀 연습도 해보고 뭐 이렇게 손 동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터치 말 그대로 진짜 터치하는 거를 좀 집에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. 얼굴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메이크업 다 끝나면 바로 들어 세안을 하고. 당연히 서로 뭐 드라마 당연히 잘 되기를 응원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. 늘 네. 저는 이제 좀 많이 해주는데 대사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특별히 저한테 해준 게 없는 건가요? 촬영장에서 힘내라고 또 뭐 이렇게 간식차 뭐 커피차 이런 것도 저 모르게 저 정말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와서 했는데 정말 저희 매니저랑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또
보내줬더라고요. 와. 저한테 네, 깜짝 선물 이벤트 네,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늘 본인 드라마보다 이 드라마가 더 잘 되기를 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아. 네. 제가 그때 당시에 모모랜드라는 그룹 예, 노래로 이제 춤을 추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모모랜드 분들의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참고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생각보다 춤이 굉장히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표정만이라도 좀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아이돌 분들의 그 특유의 되게 여유로운 표정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따라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주상욱 씨가 먼저 답변을 하시려고 마이크를 들고 계십니다. 네.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니 어떻게 둘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네. 그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드라마를 방송을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. 안 하실 것 같고 저희가 뭐 시작부터 해갖고 뭐 보라 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엮여갖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게 드라마의 중심이 아닙니다. 예, 중심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만약 뭐 시청자분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그때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예, 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드라마였군요. 터치. 네. 자, 김보라 씨는 어떤 의견일까요? 네. 저도 선배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크게 뭐 부담을 갖거나 큰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드라마를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수연과 이제 대표님의 그냥 이야기로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돼서 크게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.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기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아마 재밌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,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보람 씨. 되게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쉴 틈 없이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계속 나와요. 그러니 무거운 소재만은 아니니까 마냥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